시신이 발견된 것도 놀라운데 상태가 더 끔찍했다고 오. 합니다. 무려 토막이 나 있었어요. 토막이 나 있었어요. 아. 첫 번째 이분은 바로 같은 건물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인 44살의 헐고 홀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시신이 더 있었는데요. 아이스크림 기계 판매원인 52살의 맨프레드 힌터버거였습니다. 힌터버거? 둘 다 아이스크림이란... 맞아요. 쪽에, 또 다른 뭐 공통점이 있나요? 아이스크림 말고? 이들은 서로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무엇일 것 같으세요? 가족? 같은 가족 아니었어요, 혹시? 가족 사업이라든가.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여자였습니다. 또 역시 여자. 네. 또 역시. 삼각관계? 근데 이 둘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한 여자의 남편이자 연인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 경찰은 사건 조사를 위해서 홀츠의 전 부인이자 힌터버거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33살의 에스티발리즈 카란자를 수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연결고리인 거죠, 이 둘의. 네. 일단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수배를 때렸으니까 바로 찾았나요, 그러면? 카란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카란자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도망치는데 그럼 확실하네. 사흘 뒤에 이탈리아에서 결국은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카란자는 제가 두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토막내서 냉동실에 유기했어요 라고 범행을 자백합니다. 너무 순순히 자백을 했는데? 카란자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였대요? 살해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뭐예요? 궁금하시죠? 그들은 제가 아이를 갖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이유가 뭐야? 그게 살해 이유였어요? 네. 아니 아무리 아이를 갖고 싶어도 그렇지 본인 사랑하는 연인과 남편을 죽일 일이냐고 이게 사람이 사람을. 일단 이 여자의 좀 성장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 독재와 부정부패가 심했던 멕시코에서 태어난 카란자는 아버지가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 모두가 멕시코 정부의 심한 좀 감시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가 5살이 되던 때 가족 모두 스페인으로 망명을 가게 돼요. 그러다가 10살이 딱 됐는데 그때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카란자의 남동생이 태어난 건데요. 10살 때 이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카란자의 눈에 아이를 낳은 우리 엄마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루빨리 성인이 돼서 엄마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특이하다. 그때부터 이제 그녀의 인생 목표는 오로지 단 하나, 아이를 갖겠다. 요 집념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0살 때부터? 네. 카란자가 어느 정도까지 엄마가 되고 싶어 했냐면요. 스페인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바르셀로나 대학교를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럼 솔직히 얼마나 기회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회를 다 뿌리치고 독일로 가서 오페어라는 입주 베이비시터로 일할 정도로 엄마가 너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카란자처럼 아이를 낳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되는 게 인생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보통 여성들이 어머니를 보고 동일시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이성이 여성의 경우는 이제 아빠잖아요. 네. 근데 아빠 옆엔 엄마란 존재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엄마랑 딱 비교를 했을 때 엄마보다 여성성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저 여자가 같은 이성인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아빠란 존재 때문에.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승화하냐면 엄마랑 자기를 동일시해요. 난 엄마랑 같은 편. 여기서 몰랐어. 이제 이렇게 특이하다. 카란자라는 사람이 이제 남보다 조금 더 강한 동일시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와 이런 심리일 줄은 몰랐어요. 왜? 그러다가 22살이었던 2002년에 첫 번째 남편인 36살 이 홀거 홀츠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카란자와 홀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당시 카란자는 이 다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홀츠가 냉장고 판매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가게에서 처음 두 사람이 딱 만나게 된 거죠. 홀츠는 카란자를 만난 지 몇 주 만에 청혼을 하고요. 너무 다정다감한 모습에 빠져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이제 막 뭐 길게는 몇 년까지도 필요한데 지금 카란자가 너무 성급하게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이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자마자 홀츠는 카란자에게 언어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본색을 슬슬 드러내는데요. 아이고. 심지어 2005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주해서 같이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렸는데 이 홀츠는 일 안 하고 계속 놀기만 하면서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또 보였다고요. 이혼이라는 답이 하나가 있잖아요. 보통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일단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와의 사이에 아이가 무조건 갖고 싶은. 그래서 오히려 이혼을 안 하고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머리를 막 염색을 하고 네. 섹시한 옷을 입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근데 멀리하고 잠자리를 거부하기까지 했단 거예요. 뭐야 가게에서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폐기까지 하고 카란자는 딱 느끼죠. 아 나를 피하는 그를 보고 아 이 사람이랑은 아이는 내가 가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카란자는 2008년 4월 27일에 홀츠와의 말다툼 끝에 그를 총으로 쏴서 살해했습니다. 아... 한 방에? 네. 그리고 전기톱을 이용해서 시신을 토막을 낸 다음에 아이스크림 가게 건물 지하실에 유기를 합니다. 와, 이런 생각까지...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속전속결로 총으로 빵 실어. 그냥 너무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카란자가 진짜 대담한 게 뭐냐면요. 이게 무거우니까 사람들한테 시신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 냉동고를? 네. 사람들이 그냥 들어서 옮겨준 거예요. 대담하다.